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콘텐츠를 볼 때마다 광고창이 떠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일반 익스플로러로 유튜브를 보면, 예를 들면 하나 보겠습니다. 방울, 네, 이런 광고가 계속 뜹니다. 방울, 그게 4초를 기다린 다음에 방울아, 오늘 또 건너뛰기를 해야만 볼 수가 있고, 광고를 삭제하려면 이제 유료를 이용하라 이런 얘기죠. 네, 이거는 프리 음원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저작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거 말고, 네, 스톱을 일단 시켜야 되겠네요. 네, 이거 말고 구글에서 유튜브를 들어가면 똑같이 한번 볼까요? 네, 광고가 안 뜹니다. 광고가 안 뜨고 쾌적하게 그냥 바로 실행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각종 그 광고창이 뜨는 여러 가지 그 홈페이지를 볼 때에는 이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잠깐 스톱을 할까요? 네. 음악이 너무 좋군요.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스톱시키고. 자,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네. 네, 여기 보면 구글에는 이제 구글 앱을 깔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구글 앱. 구글 앱을 표시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 웹스토어가 있습니다. 네, 웹스토어에 들어가면 확장 프로그램을 깔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네, 여기에 제가 깔아놓은 것 중에 네, 이 AdBlock이라는 거가 있군요. AdBlock. 이 Advertisement겠죠? AdBlock. 네, AdBlock 해가지고 AdBlock. 저는 이것을 깔아놨습니다. 네, 이것을 깔아놓고 이것을 깐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뭐 관련 그 어떤 내용의 홈페이지를 띄워도 대체로 광고창이 뜨지 않는 그런 아주 흐뭇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네, 광고를 보지 않고 바로 뭐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또는 많은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볼 때마다 수시로 뜨는 광고 때문에 정말로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없이 볼 수가 있으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국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뭐 익스플로러가 국산 프로그램은 아니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이버로 설정을 해놔서 구글을 사용하면 그 확장 프로그램을 AdBlock을 설치를 해가지고 광고를 완전히 방지한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유료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아주 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